안녕하세요. 우리 산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야초를 설명드리는 기백약 조건입니다. 오늘은 일기예보상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이곳에 와 보니 비가 지금도 보슬보슬 좀 내리고 있는데 아주 이곳은 폭포인지 아주 물줄기가 힘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 계곡을 향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는데 여기는 초입인데 아주 참치가 이 참치나물이 아주 싹대가 조금 많이 올라왔네요. 요 정도는 부드러워서 아주 나물을 해먹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치나물인데 지금 꽤 순이 올라왔네요. 여기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더덕 싹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주위에는 더덕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근데 더덕을 뭐 캐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구경만 하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더덕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작년에 났던 거잖아요. 났던 영지가 이 그루터기에 아주 조그만 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영지, 불로초라 불리는 영지 버섯인데 작년에 아, 비가 올라온 것 점점 더 같습니다. 내리고 있네. 저쪽에 뭐 한개더 봐. 한 뿌리만 캐면 아니다. 목표 달성했어. 뿌리만 캐면 아니다. 와, 심이 이건 키가 상당히 크네요. 사구심이네. 이거는 정통 사구심이네. 아, 좋습니다. 아주. 아, 키도 크고. 상당히 좋습니다. 아, 사장님 그쪽에 응? 사장님 그쪽에 응. 와, 일단은. 아, 네. 자, 한번 캐보겠습니다, 우 선생님. 아이고, 이게 작년 싹대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작년 묵은 싹대네, 이게. 어유, 이쪽으로 뻗었네. 이게 작년 묵은 삭대. 아, 삼이 색깔이 좋습니다. 아이고, 이삼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바짝 대면 안 나와. 응, 이 정도 뛰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4호짜리인데 상당히 이 세력이 또 좋고 삼이 아주 노란 게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키도 크고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비가 이렇게 굵직굵직 오는데 이렇게 심을 못볼줄 알았더니 이렇게 아주 산지가 좋아서 이 심을 한 뿌리 뽑았습니다. 아주 심이 세력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 색깔이 노란 게 아주 심 색깔이 상당히 좋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눌러, 살짝. 심을 많이 캐진 못했지만 그래도 세력이 괜찮은 심을 하나 캐고 예, 계속해서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백.